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구 서성면 어론이 소재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 전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서 약한 20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경계로는 이렇게 이제 석축공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동네에서 들어오는 입구 방향이고요. 시멘트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바로 입구까지 되어 있고 요 지금 보이는 아래쪽으로는 누런동 계곡 상류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으면서 물가가 바로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로는 이제 전원주택이 한 채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외지분들 농막하고 전원주택이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뭐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토지는 전체 평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되고요. 나홀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되고 나홀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물가가 이제 본 매매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한 50m, 70m 정도 옆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물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전원주택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량이 많아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 잡기, 다슬기 잡기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인터체인지 방향이고요.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전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물가가 바로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용도로는 집한 채에 짓고서 그냥 시골 생활하기 좋은 토지고요. 농막 놓고서 이동식 주택으로 쓰다가 야중에 집 지을 분도 좋고요. 주변은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잣나무 이런 이제 침엽수산이라 가지고 공기도 좋고요.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어가지고 전원생활하기는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